네, 팔 뒤로 올리는 스트레칭을 하실 때 어깨 위치가 뒤쪽으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앞쪽 스트레칭도 먼저 선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거든요. 그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. 먼저 이렇게 각이진 벽에서 팔꿈치와 손이 직각이 될 수 있게끔 서주시고요. 팔꿈치가 어깨선 위치에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.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고개를 돌린 발도 같이 돌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그대로 앞쪽이 늘어날 수 있게끔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. 몸이 이쪽으로 돌 수 있게끔. 그래서 힘을 쭉 빼주고 10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요렇게 해서 앞쪽을 스트레칭을 먼저 선행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날개뼈가 뒤로 갈 수 있게끔 해주셔서 뒤쪽이 올라갈 수 있게끔 스트레칭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